안녕하세요. 펄석부의 강창성입니다. 계속해서 우리 부피 관련된 적분 응용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.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. y equal x 곱하기 2x니요. 여기서 노란색 그래프가 주어져 있는데, 그런데 이때 저 그래프와 x축하고요. 직선 x equal 1로 둘러싸인, x equal 1은 여기야. 이걸로 둘러싸인 그러한 것을 밑면으로 해. 그러니까 요 파란색, 아이야, 이 파란색을요, 밑면으로 한 입체도형이 있는데, 그 입체도형이 다음 것 같아요. P는요, 지금 이 좌표가, P의 좌표가 T,0예요. T는 0과 1 사이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, 그런데 T만큼 갔을 때, 그때 갔을 때 여기 있던 OPQ라고 하는 요 노란색, 요, 이놈과 합동인 놈을요, 이렇게 수직으로 딱 세워버리는 거야.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, 아, 그래라, 창성아. 빨간색, 얘랑 똑같이 합동인 걸 이렇게 세워버린다고. 항상 이렇게 세워가지고 쭉 쌓아나가는 거야. 그렇게 쌓였을 때 입체도형의 부피를 묻고 있습니다. 그쵸? 그렇다면, 우리가 변수축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변하는 건 알겠고. 그런데, 단면적이 중요하잖아. 단면적이 있던 빨간색, 이게 지금 단면적 ST거든요. ST. 그래서, ST를 구해야 되는데, T가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, 그쵸? 구해야 되는데 ST가 뭐야? ST가 얘 여기 있던 노란색 면적이잖아요. 왜요? 얘랑 얘랑 합동이니까. 끝났지. 따라서 일단 단면적 구하러 갑니다. 단면적 ST는 다음 같아요. ST는 흰색으로. ST는요, 인테그랄 0부터 T까지요. T까지요. 0부터 T까지 여기 있던 요 노란색 면적이 곧 빨간색 면적 단면적이야. 이해갔죠? 따라서 누굴 적분했는데, 얘를 적분해 준 것이 저 노란색 면적이자 곧 우리가 찾던 입체도형의 변수축에 수직으로 쳐낸 단면적이 될 거야. 그쵸? 됐어요. 자, 적분 시작인데, 요거는 뭐 부분적분인데 이제 익숙해졌죠? 한번 더 해줄까? 얘는 그대로 x, 2x승 하고요. 마이너스 인테그랄 크로스인데요. 2x승인데, 적분해봤자 2x니까 늘 언제나 이렇게 나와. 나온 다음에 0부터 t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. 다시 정리. t 곱하기 2의 t승, 마이너스 2의 t승이 되겠고요. 마이너스 0 넣어주면은요, 0 필요 없고요. 1이죠? 빼기 1에서 플러스 1 나오네. 결론적으로 단면적이요, t 곱하기 2의 t승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이렇게 나와요. 그쵸? 이게 ST니까 우리가 찾은 정답. 이제 0부터 1까지 쫙 저렇게 단면을 쌓아버리면요, 우리 도형의 부피가, 입체도형의 부피가 나올 거 아니야. 끝났네.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1까지 누구를요? ST 요놈을 적분합시다. t 곱하기 2의 t승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승 플러스 1이요. 이거를요 잘 적분해주면 되겠다. 이렇게 1달러. 됐습니까? 따라서 이거 X로 써도 상관없고 O T 상관없어. 그쵸? 가자. 요거는 아까 설명했지만 바로 갈까요? 얘는요, T 곱하기 2의 T승 하고요. 다음에 마이너스 2의 T승 이렇게 적분될 거고, 원래 부분적분이야. 그치? 얘는 적분해봤자 그대로니까 이렇게 될 거고, 적분하면 T 이렇게 나와요. 언제? 0부터 1까지. 그쵸? 1로 볼까? 1로 주면요, 2고요. 빼기 2고요. 1 넣어주면요, 빼기 2고요. 플러스 1, 이게 1 넣었을 때 결과 마이너스 0 넣어주면 없어져 버려. 빼기 1이고요. 얼마입니까? 와, 0 끝났네요. 그쵸? 정답은 안녕. 플러스 3 마이너스 1. 정답은 빵빵. 예, 3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. 그쵸? 따라 답은 몇 번? 예, 1번이 정답. 별로 어렵지 않죠? 예, 돌아와서 여기 있던 T가 지낼 때 빨간색이 우리가 찾던 요 도형이 단면적, 그걸 알아야 되는 건데, 그게 지금까지 진행됐던 이 노란색 밑바닥에 있던 면적과 같대. 합동이래. 따라서 0부터 t까지 적분한 놈을요, 면적, 요 해당 면적을 구해준 것, 이게 곧 이 밑에 있던 노란색 면적이자 우리가 찾던 저 입체도형의 단면적이다. 변수축의 수직을 쳐낸 단면적. 이거를 0부터 1까지 적분해주면 정답 구하는 거는 다 산수에 불과하다는 것. 됐지?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.